안녕하세요. 문현지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리튬 포어스요. 리튬 포어스요? 네. 네, 매스카라 비중이요? 4,900원에 10%요. 8,000요? 4,900원이요. 아, 4,900원이요? 네. 뭐 사신 지 얼마 안 되셨구나, 이건 또. 아니, 좀 됐어요. 저는 좀 됐다는 말 안 믿습니다. 뭐 그래봤자 끽해야 뭐 한 3개월, 5개월 이런 정도겠죠. 네. 네, 그건 좀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좀 됐어요는 보통 한 2, 3년이고 주식 하는 사람들이 네. 그만큼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유가 아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읽고 있거든요.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인데 워렌 버핏 아시죠? 네. 네, 워렌 버핏이라는 그 대단한 분이 돈을 그렇게까지 많이 번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정말 많이 이렇게 접하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그분이 훌륭한 투자자로 지금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유명한 이유는 장기 투자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75년 동안 투자를 했다잖아요. 그죠? 네. 75년 동안 투자를 하면 누가 부자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게 맞는 거고 투자의 대가들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은 전부 다 투자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워렌 버핏도 14번의 경기 침체를 겪었고 그렇게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도 우여곡절이 있었죠. 물리는 일도 많았고 내종목이 박살나는 일도 많았는데 꾸역꾸역 버티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올라갈 때 수익을 봤는데 그분의 투자는 보통 몇십 년을 보고 투자하시는데 우리는 몇 개월 된 게 좀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은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 마인드를 바꾸지 못하면 시장도 안 바뀔 거며 시청자님 계좌 수익률도 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보고 투자하는 습관을 조금 기르세요. 최소한 3년 투자한다 생각하고는 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가 뭐 장기 투자가 안 어울린다 하지만은 3년이면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이 다 상승 사이클로 돌아서 물려있던 게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종목 선정은 네. 잘못했습니다. 리튬 포어스. 글쎄요. 일단 리튬 포어스라는 이 기업 자체가 이름을 리튬 포어스로 이름 바꿨는데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리튬 관련주로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 가졌는데 글쎄요. 일단 반도체 검사 장비 쪽으로 하다 갑자기 리튬 관련주로 하겠다면서 뛰어들어가가지고는 지금 이름도 리튬 포어스로 2023년 5월 딱 그 전기차 테마라든가 리튬 관련주로 막 급등 나올 때 편승해서 올라와서 저는 이거 약간 작전주 냄새가 좀 나거든요. 이 작전 같은데요. 누군가가 작전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사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뭐 뻔히 보이는 작전 준 것 같은데 왜 이걸 조사 안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끝나고 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설거지 단계가 한번 남아있을 거라 보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에코프로가 좀 움직이려고 하고 2차 전지 쪽이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설거지 단계로 한번 튀어 오르게 된다면 보통 이제 5천 원짜리에서 매집을 했다 친다면 한 두 배 정도 만 원에서 한 12,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등을 노리고 투자해봐야 되는데 만약 이게 이제 설거지 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온다, 세력들이 설거지를 아예 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뭐 답이 없죠. 그건 이제 시청자님이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손실 나서 아마 만약에 진짜 제가 말한 대로 뭐 조사를 했나거나 했는데 주가 조작이 뭔가 연루가 되어 있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진짜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거래 정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은 지금 여기 들어간 것 자체는 엄청난 리스크를 각오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투자의 대가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리스크를 각오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건 너무 큰 리스크를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수익률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막 10배, 20배 올라가는데 기댈 거면은 괜찮죠. 근데 그 정도 수익 안 날 것 같은데 지금 리스크에만 가득한 종목을 들고 계신다는 건 저는 조금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해서 단기 반등, 이번에 2차 전지 지금 약간 분위기 좀 돌고 있으니까 이 분위기에 편승돼서 얘가 단기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거기서 빨리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하지 마세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4,900원에 매수하셨지만 거기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아요. 4,500원에서 한 5천 사이쯤까지는 반등이 나가줄 것 같거든요. 대신에 여기서 더 안 밀리고 올라와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천 원대 깨고 내려가면 이제 4,900원이 아니라 한 4천 원쯤에서 타협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3,100원대에서 만약 반등 나간다면 본전 언저리쯤에서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3천 원대에서 무너져가지고 2,500원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간다고 한다면 4천 원이 안 되더라도 3천 원, 6, 700원대라도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지금 2차전지 분위기에 따라가지고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건 올라가는 걸 보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서 지금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3,000원 깨지면 손절을 해야 하나요? 그건 시청자님 선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3,000원 깨지고 다시 급등 나올 수 있잖아요. 안 아쉬울까요?
네, 아쉽죠. 네,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내가 아쉬운데도 불구하고 떨쳐낼 수 있느냐인 건데 지금 그 떨쳐내지를 못하니까 남탓 한번 해보려고 지금 전문가한테 물어본 거예요. 삼촌이 손절하라 했는데 반등 나오면 제가 손절하라 했어 하려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많다 보니까 사실 시청자님이 진짜 결단을 가지고 올라가든 말든 내 거 아니다라고 결단 내려서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팔 수 있다면 3천 원 무너질 때 손절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그게 좀 리스크가 크면 2,500원에서 추가 매수는 어떨까요? 네, 리스크 감소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그걸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녹화 방송을 보시든지 재방송을 보시든지 해서 이해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